네이처는 혹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속인 좀 기억이 있나요? 아, 엄마 아빠가요? 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속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엄마 아버지가 뭐 산타는 있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걸렸죠. 아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있잖아. 야, 그거 돈 있잖아. 좀 줘봐. 내가 저기 줄게. 이러고선 맞아. 안 주고 그러고. 세뱃돈 같잖아. 저 그거 당했어요. 그래. 돈 준다고 안 주셨어요. 그래. 뭐 엄청 너무 많지 뭐. 많지 뭐. 자, 이번 순위는요. 어린이 아닌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너무나 화가 나는 사연인데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배신자들 5위. 동심파괴 배신자들.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류원. 그녀는 6살인 아들 둥둥과 함께 허난성 러허시에 있는 한 인민공원의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 아들에게 사자 등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각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알려주곤 했는데요. 이거는 사과고, 이거는 여기 사과를 먹는 코알라 소리, 코알라 소리예요. 사자는 어흥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 때 저 궁금한 게 혹시 구라형은 그 글이 어렸을 때나 지금 따님에게 동물 소리 같은 거 좀 내면서 같이 이렇게 좀 놀아준 적이 있나요? 뭐 잘하실 한두 것 번은 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제가 뭐 어흥 뭐 이러면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동현이가 뭐 아빠 난 그런 기억이 없어 너무 뭐 속상해 서운해 뭐 이러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에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미안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맞습니다. 세상 엄마 아빠들의 마음은 다 똑같죠. 류원은 아들에게 실제 동물들을 보여주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우는지 알려주기 위해 함께 동물을 찾아왔어요. 이게 수순이야.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류현 씨에게 오더니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 아들이 엄마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이유, 과연 왜 그런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 강아지! 이게 개인데 바로 아들이 가리킨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팻말에는 아프리카 사자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는데 이 사자가 뭐뭐라고 짖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를 사자우리라고. 너무 양아치네. 그리고 사자가 저렇게 코딱지만 한데 대가가 있나? 쉽게 가시는 거 같은데. 진짜 사기다, 사기. 이거 사기야. 너무 조운이 없다. 사실 우리 안에 있던 동물은 세베탄 마스티프라는 큰 개였는데요. 실제로도 갈기 같은 털이 있어서 사자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암만 그래도. 아니 근데 얘가 좀 털이 많으면 살짝은 뭐 그냥 멀리서 보면 그런데 쟤는 또 심지어 뭐 털도 그렇게 긴지도 않아, 아까 걔는. 아, 일부러 그러면 비슷해서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 사기치려고 이제 사자가 비싸잖아. 그래 들어오려면 저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 넣어놓고 그냥. 아유. 사자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은 나중에야 이 사자가 진짜 사자가 아니라 티베탄 개라는 걸 깨달았고요. 류원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역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해당 신문사 기자가 취재해보니 이 동물원의 표지판과는 다른 엉뚱한 동물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잘못 듣네. 일단 여우가 표범으로 등급해 있었고요. 뱀 대신 바다생쥐 두 마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또 1위를 키우는 전시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아, 이건 아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작년에 또 중국 쓰촨성에 있는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번에도 정말 기가 차게 동물들이 둔갑되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사자. 에이 진짜 씨. 아니 왜 이렇게 그래? 이거는 아까 거기보다 더 심하네. 거긴 사자개라도 갖다 놨지. 아 이게 진짜 그 애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 그 동시에 와장창 깨졌을 거 아니야. 아 정말 어이없다. 아 얼마나 만만하게 봤어요 사람은. 개를 넣어놓고 사자라고 그러지 정말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창피한 거야. 여러분은 어렸을 때 동심이 크게 깨진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이 얘기랑 좀 많이 다른데 있긴 있어요. 뭐야? 뭔데요? 인형 있잖아, 강아지 인형. 동물 인형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 인형한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하면은 그 인형이 잘할 줄 알았다. 실제로 동물이 사회
있는 생명체가 될 줄 알았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저 뭐 뽑기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잉어 뭐 이런 거 준다고. 맞아, 잉어 엿 같은 거. 네. 뭐 사실 이만한 거 준다 그랬는데 쓱 가서 진짜 뽑아주면 야 이건 안 돼. 맞아. 아, 뭐 옛날에 그랬었다고. 애들은 안 돼. 뭐 야, 그냥 가. 그럼 아, 줘봐줘 이러면 야 빨리 가. 뭐 이러면 이제. 동심 깨지지. 뭐, 그런 게 있었었죠 옛날에. 최근에 말이죠 드라마 이제 수리남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예, 수리남 뭐 보셨나요? 너무 네, 저희 둘 다 너무 좋아요. 아, 둘 다 봤군요.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브라질에도요 마약 조직을 잡아넘긴 영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조직의 은밀한 배신자였다고 합니다. 오,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배신자들 4위 마약 조직의 내부자들. 아, 사실 그 마약 조직 있잖아요. 워낙 이제 그 점조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내부의 어떤 고발자들이 없으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자, 2021년 5월 브라질 경찰이 말이죠 어마무시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마약 거래는 물론이고요. 현금 그리고 차량 절도 인신매매 전력까지 있는 정말 악질 조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악명 높은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누군가 우리한테 고마운 배신자가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사건은 말이죠.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브라질 경찰이 말이죠. 첩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브라질은 말이죠. 아라과이아 지역에 마약 조직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말이죠. 몇 개월의 수사 끝에 조직의 마약 공급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원을 알아냈고요. 5월에 말이죠. 예고 없이 그의 주택을 급습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아하, 핵심 조직원이에요. 네. 저 친구가 이제 불면은 일망타진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근데 말이죠. 대거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샅샅이 뒤졌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은 말이죠. 의기양양하게 거봐, 니들 말이야 본짓을 잘못 짚었어.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철수하려고 하던 그때 말이죠. 마당에서 누군가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앞장을 서는 겁니다. 자,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아내? 아, 아내. 그치, 아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내부장. 맨날 이거 진짜 무슨 마약 뭐 이렇게 저기 밀매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불안하고. 그치. 그만 뭐 이렇게 해라. 아니면 그 집 청소해주는. 청소부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오, 가정부. 네. 어허, 네. 집사정은 아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마약 조직원이 키우는 그 집 강아지였습니다. 우와! 어머, 얘가 어머, 이렇게. 어머, 귀여워. 막 팠네. 나 이 영상 봤어요, SNS로.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있었어. 어허. 세상에. 저게 다 약인.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럼 저 경찰들은 저기 앞마당 정도는 좀 까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합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좀 뜨고 해보면. 아,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하긴 여기 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저거는 이제 그냥 요식행 쓰 훑고 가는 거지 말이야. 저게 뭐냐고. 경찰 말이죠. 강아지 덕분에 말이죠. 크게 파묻혀 있던 말이죠. 약 300여 개에 달하는 말이죠. 마약 뭉치 그리고 거액의 돈 총기까지 압수를 했고요. 마약 조직원 3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강아지가 마약 위치를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강아지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가 평소에 거기서 거래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경찰을 마약 사러 온 사람들로 착각하고 알려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말이죠.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냥 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쁜 짓 하려고. 아니 뭐 간식이나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주인을 배신하고 어쨌든 간에 경찰한테는 정말 큰 은인이 된 겁니다. 자, 세상에 말이죠. 자기 강아지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예, 이게 어떻게 알았겠냐고. 맞아요. 예, 이 강아지가 말이죠. 마약 조직의 체포에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같은 말이죠.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상장도 주고. 그런데 경찰이 마약 조직원들과 함께 강아지도 경찰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간식 주려고? 왜 잡아가? 그 자리에서 좋겠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왜? 어, 맞아요. 그거 같아. 그거 맞죠? 왜? 뭐야? 직원으로 같이 쓰려고. 오, 그렇지. 네.
강아지한테 말이죠.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기회로 마약 탐지기는 어떤 그 자질을 엿본 브라질 경찰이 이 재능을 말이죠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 해서 지금은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경찰견 특채 채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강아지입니다. 예. 뉴스로 말이죠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요, 야 배신자가 아니다, 쟤야말로 영웅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 이제 어쨌든 조직원들이 땅을 좀 깊게 묵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난 저렇게 진짜 그냥 화분 심듯이, 그냥 무슨 화초 심듯이 이렇게 살짝 묻어놨지 난 진짜 몰랐어. 아, 네. 참 그렇습니다. 즐거운 상상.